박 선생, 나랑 같이 가요. 어딜요? 일단 가요. 가요.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까 집 앞에서 박 기사님이랑 하는 얘기 우연히 듣게 됐어요. 그동안 박 선생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. 박 선생, 이런 날은 자전거 타고 그냥 기분 확 풀어야 해요.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자전거 탑시다. 내가 오늘은 박 선생 특별히 100바퀴 태워줄게요. 타요. 얼른 타라니까요. 어서요.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 꽉 잡아요. 회장님, 오늘만, 딱 오늘까지만 회장님한테 이렇게 기댈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출발합니다.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회장님, 이제 가방 들어드릴게요. 어가면 좋을 텐데 박 선생 어때요? 그래도 자전거 타니까 기분 좀 풀렸죠? 네, 회장님 덕분에 기분 많이 풀렸어요. 저 아이들 가르치는 가정교사일 뿐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할게요.